바람 조금 줄여버리죠. 바람 소리를. 오늘은 동아서의 한문 불전 성가대학원의 그 함경 강의가 제 25강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살짝 열어놓고 마쳤죠. 오늘 하실 페이지가 29쪽부터 되겠습니다. 이시에 일체 저문수 사리보살이 가거불소에 동시 발성하사 서흘 차송은 하사대 그때 온갖 곳에서 문수사리보살께서 각각 부처님 계신 곳에서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이 개송을 말하였다. 여기서 개송 10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앞에 다섯 개송은 이 불법은 정말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뒤에 다섯 개송은 그 불가사의한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방편을 제시해서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불교 불법에 불가사의한 것을 찬탄하면은 먼저 누구를 밝혀야 될까요? 불법의 주체인 부처님을 먼저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제 1개송은 부처님을 바로 곧바로 밝히게 됩니다. 열애는 최자제하사 조세무소의하사 구일체공덕하사 도탈어제유로다. 열애는 어떠신 분이냐? 열애께서는 가장 자제하시어 자주자제하다는 말은 정말 그 두 날개를 가지고 스스로 창공을 나르는 새처럼 남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은 이제 자유 자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세상에 다른 잡다한 것을 빌려서 힘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정등 정각을 이루셔서 자유 자제를 해탈해 열반 정득 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세상을 뛰어넘어서 의지함이 없으시다. 온갖 공덕을 갖추시어 그러니까 부처님 흔히 표현할 때 기불 양족존 복덕과 지혜가 원만 구족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쪽으로 내비되어 있는 지혜가 바깥으로 빛을 발할 땐 자비가 되어서 도탈어 제유로다. 모든 세간을 다 제도하신다. 우리는 흔히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같이 떡 나눠 먹고 개 모임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즉시 안 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요는 데서 모든 세간을 제도하신다는 말씀이 지역색을 탈피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게 되는데 우리는 사람 미운 사람이 오면 이렇습니다. 현재 저 사람이 내게 아무 잘못도 끼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내한테 미운 행동을 한번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보는 적이 어떻습니까? 계속 미워집니다. 그 사람이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도 계속 미워합니다. 그래도 또 좋아하던 사람은 지금 또 보면 또 설렙니다. 지금 뭐 형편이 그런 형편도 아닌데도 막 설레거든. 이게 이제 그때 우리는 공부인이니까 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전부 과거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알기는 알고 사로잡히지만 않으면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데 즉시에 사로잡힙니다. 미운 놈이 있으면 절대 그 자리에 앉았다가도 밥도 안 먹고 나가봅니다. 그 미움을 견디지를 못하죠. 이미 지금은 믿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다 초탈하셨기 때문에 참 불가사의하죠. 도탈의 제유로다. 정말 쓴맛 짠맛 단맛 가리지 않고 모든 중생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도탈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흔히 다른 말로는 무불지나 이사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무불지 알지 못하는 게 없다. 그렇지만 이사 이미 있자 버릴사자 이미 다 버렸다. 네. 부처님의 다른 이름을 무불지나 이사라고 합니다.
시민들 그 빼딱하게 못된 짓 하는 거 기억 못하고 있고 있으며 그 나우라를 사랑하던 애착까지는 자식에 대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다 있고 알지만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버렸다. 이것이야말로 응무소주 기생귀신이죠. 제대로 정멸의 세계를 생멸을 없애고 정멸한 것이 아니라 정멸마저도 없다는 것을 체득하신 분에 되니까 예, 꿈속에서 이 가위 눌려가지고 헛소리하는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시키는 것이 부처님의 공덕이자 영량이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바로 부처님은 이러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 불법은 정말 불가사의 한 것이라고 한번 앞에 언급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놓으면 내용이 쉽겠죠. 문념무소차가시며 무상무지하사 체성이 불가량이나 견자가 함칭탄이로다. 때도 없고 집착도 없으시며 생각도 없으시고 또 의지함도 없어서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번거로운 생각 이런 뜻입니다. 그죠? 뭐 생각 다 모든 생각이겠지만은 생각 자체가 사람을 번거롭게 합니다. 체성이 한량이 없으시나 보는 이가 다 찬탄하도다. 강명이 변청정하시며 진우실리 척하사 진우를 다 그 덜 견자입니다. 덜 견자 약불 경공이면 성난유난이라 하는 그 침구절 있죠. 모든 번뇌 때를 다 씻어 제거해가지고 푸동이 변하시니 자신은 여래지로다. 움직이지 않는 채 구례부동 명이불 이변을 다 떠나시니 유다 무다 또 생사다 열반이다. 이와 같은 것을 다 떠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있다 없다 이런 변을 집착한 것이 이제 하나도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래의 지혜로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밀방이라 하나를 잡고 또 하나를 놓고 예, 그렇게 하지만은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부처님께서 할 수 없이 이제 법문을 하실 때 이슬 축설하신 것 세기로서 세기를 뽑아내듯이 앞에 세기 잔세기에서 뒤에 굵은 세기로서 뽑아내고 그렇게 방편을 쓰시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변을 떠난 자의 그냥 피치 못해서 중생을 위해서 쐐기로서 쐐기를 뽑아내고 조사의 설법은 어떻답니까? 마치 할 시윽줄과 같이 직설로 얘기하고 부처님의 설법은 할과 같이 곡선으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부처님께서는 이변을 다 떠나신 이후에 방편으로서 중생을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설법을 하시죠. 약유견열애가 신심이 분별이면 저거 일체법의 영출제 어체로다. 만약 어떤 이가 열애를 보고 몸과 마음의 분별을 떠나면 온갖 법에서 모든 의심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니라. 일체 세간 중에 처처전 법륜화사대 무성무소전이시니 도사가 방편설리로다. 온갖 세간 가운데에 곳곳에서 법륜을 굴리시나 성품도 없고 굴리는 바도 없으시니 도사의 방편의 말씀이로다. 굴리시는 바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단지 뭡니까? 앞에 나왔죠. 집착이 없고 오직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그때 그 방편을 현시했기 때문에 그거 지나면 때는 또 다시 없는 것이죠. 코 흘리기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코 흘리게 하는 수건 있잖아요. 그걸 앞에 달아줄 뿐이죠. 그 시절 지나면은 이 앞에 있던 제 앞에 붙어 있던 코 수건이 어디 가뿐이 없어요. 예? 그때만 필요한 것이라. 그런데 뭐 평생토록 우리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많죠. 강을 건넜으면은 뭘 버린다? 뗏목을 버리는데 뗏목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번 더 건너보려고. 자 방편에 들어감을 보이다. 어법에 무호가고 영절제 희론하야 불생분별심이면 신념불보리니라. 법에 어역이 없고 모든 희론을 길이 끊어서 모든 희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 역시 이제 뭐 내용을 뜻을 잘 모르면서 이렇게 강설하는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 법문을
혈맥론 같은 데는 그래 놨지 않습니까? 폭우같이 쏟아지고 아주 뭐 청산유수처럼 무예 변제로 법을 설하고 경전을 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 못하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법을 설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망설이라고 그래. 망설. 그래 망설이지 말고 자 우리 또 망설을 그걸 희론이라 하죠. 희론. 희론. 궤변. 있지도 않은 천당 붙여가지고 있지도 않은 극락까지 붙여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러죠. 자세히 뜯어보면 돈볼가 몰랐고라고 있죠. 자세히 볼 것도 없지만 금방 알아버려요. 그 여기서 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랄까 분별심을 내면은 곧 희론입니다. 그죠? 분별심을 내면 희론이고 분별심을 떠나면은 즉 보리라. 예. 염념보리심 처처 알락구 무념적시 뭡니까? 보리라. 예. 불생분별심이면 법에 의욕이 없고 모든 희론을 길이 끊어서 분별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보리를 생각하는 것이라. 중생들 하여금 방편에 들어간 걸 보이는데 뭘 생각하게 합니까? 보리를 자꾸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지 차별법하고 불착은 설하야 무유일려다 할면 심명수 불교니라. 차별한 법을 잘 알고 말에 집착하지 아니해서 깨맞추기 시기로 어차피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말을 비유도 하고 조리 있게 하고 저도 많이 그래 합니다만 비유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된 비유라도 1%도 맞는 게 없습니다. 다 틀린 겁니다. 그죠? 이것은 마음을 어디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피치 못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이해가 안 되니까 해놓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목소리를 다 듣고 고개를 드시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만은 좀 이따 저기 보살 문명품에 또 이게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그 나오겠지만 이거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분명히 고개를 들고 저를 봤는데 들은 귀가 들은 것 같은데 들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들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못하고 생각을 일으키고 저를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듣고를 항상 내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숱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런 소리는 에어컨 소리입니다. 웽 하면은 중국집 짜장면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딸랑딸랑하면 뭐죠? 자전거입니다. 바람 소리, 뭐 꽃 이름부터 사람 얼굴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실체를 모릅니다. 여기 보현사 강명홀까지 하안경 든다고 오늘 여기까지 자리에 딱 제자리에 다 앉으셨는데 자리까지는 알겠는데 자리를 아는 놈을 정말 모릅니다. 그 얘기를 여기 끝도 없이 해놨습니다. 왜 모르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본래 없습니다. 이게 개변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에 요 얘기를 계속 해놨습니다. 마치 바람이 절대 볼 수는 없는데 수양보다 나뭇가지가 요즘 아주 그래도 아직 이파리에 붙어 있죠. 이렇게 흔들리면 바람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흔들린다. 아, 바람이 일로 간다, 절로 간다 알 수 있듯이 저 사람의 마음은 절대 볼 수가 없는데 마음은 불생불멸이니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봅니다. 또 생각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제 생각을 이건 이렇게 목소리로 나오면 여러분들 듣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게 100% 제 말에 제 뜻이 실려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든 참말을 하든 제 뜻이 이렇게 묻어갑니다. 이렇게 행동을 보이면은 봅니다. 제 생각을 봅니다. 아이고 찌부당한 생각이 안에 일어났구나. 건지러운 생각이 일어났구나. 눈을 막 이렇게 부르키면 아 화나는 생각이 지금 일어났구나. 행동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 저 사람의 지금 생각이 몸으로 보여지고 또 저 사람의 생각이 소리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생각은 마음이 아닙니다. 마치 수양버드나무 가지가 아무리 흔들려도 그건 수양버드나무 가지지 바람이 아니듯이 마음의 실체는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같은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요, 이무 소득권이라. 그런 쪽으로 해놨죠. 그 업을 따라서 우리는 끝없이 흘러가면서도 이런 방편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이제 잘 생각은 하질 않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저는 많은 거 기억해요. 참새 짹짹거리는 것도 기억 알고 있고, 까마귀 짹짹거리는 것도 알고, 사람 얼굴도 다 알고, 아는 사람 이름도 알고, 모르는 사람 이름도 알고, 뭐 요 길도 알고, 꽃도 알고, 아는 게 소탕이 많습니다. 별도 보고 별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노란 거 빨간 거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기억하는 그 실체를 정말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무생법인 알아야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타고 들어가는데, 대충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은 팔식이라고 하는, 이것도 뭐 다 틀린 말씀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업상, 전상, 현상, 현상이라고 하는 내면 속에서 찢겨진 과거의 기억과 현재 찰나지간에 벌어진 일을 딱 대입해가지고 판단해가서, 거의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으면 거의 과거의 지난주에 저를 아마 이대로 보고 있을 겁니다. 같이 오버랩 해가지고 오버랩 돼서 그렇게 지금의 저를 절대 못 보실 겁니다. 보고 있다고 하지만 절대 못 보실 겁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여기에 쭉 써놨는데, 그는 지금을 못 본다는 얘기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지금은 없는 것이니까, 그 분별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이것이 부처님의 보리를 생각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요지 차별법하고 불자건설하야 무유일려다하이면 심명수 불견이라. 한번 읽었는데 또 읽었네. 차별한 법을 잘 알고 말에 집착하지 아니해서 하나와 마음이 없으면 이것이 이른바 불교를 따르는 것이라. 때로는 하나요, 때로는 많은 것이라. 근데 우리는 고정적으로 많다는데 딱 떨어져야 되고, 하나라는데 딱 떨어져가 있지만은, 예긴즉슨 뭐라고 했습니까? 일체체의 문수가 동시에 발생한다. 다중무일성이요, 인력무유단이여시, 이구사하면 보이불공덕이니라. 많은 가운데 한 성품이 없고 하나 또 하나에도 또한 마음이 없으니, 이와 같이 둘을 함께 버리면 부처님의 공덕에 널리 들어가리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언제는 하나가 모든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를 했다가 이제 하나에 모든 게 없다 하고, 없는 것에 저쪽에 뭐죠? 모든 것에 또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를 씻으라든지 많은 것을 씻으라든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분별심이고, 그 분별심을 떨어지면은 희론이 되고, 그 분별심을 벗어나면은 무생법인을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중생급 국토가 일체계 정멸이니 무의 무분별하면 능이 불보리니라. 중생과 국토가 일체가 다 정멸하니, 본래 없으니, 의지함도 없고 분별함도 없으면 능이 부처님의 보리에 들어가리라. 마음의 동요가 끊어지고 말의 희로이나 개변을 다 떠나고 나면, 말장난 떠나고 나면 지혜에 개입돼서 그대로 무분별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네요. 중생급 국토가 일리불가득이니 여시성 관찰하면 명지불법이니라. 중생과 국토가 하나다 다르다 할 수 없으니 법을 제대로 알면 이와 같이 잘 관찰하면 불법의 뜻을 안다고 이름하리라. 방편의 덕을 나타내다. 이 시에 광명이과 백만세계하야 변조동방일억세계하고 남서북방과 사유상하도역부여시하시니 비일일세계중에 개유백억연부제와 내지백억세 구경천이라. 기중소유가 실계명연하니 저때에 광명이 백만세계를 지나서 동방의 일억세계를 두루비치니 남서북방과 내간방과 상방과 하방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하였다. 그 낱낱이 세계 가운데 모두 백억 연부제와, 연부제 하나만 있어도 엄청날 건데 뭐죠? 백억 연부제와 내지는 백억의 색 구경천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다 모두 분명하게 나타났다.
조금 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제 존재가 허망하긴 하지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100억 정도가 문제다 아니다 이거죠. 그죠? 엄청난 걸 기억합니다. 뭐 전기담화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롱불 이름까지 해가지고 막 천차만별 스치면 다 기억대가 있는 거예요. 스치면 다 뭐가 다 기억돼서 눈으로는 뭐가 기억하죠? 보이는 거, 귀로는 소리 듣는 거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 맛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맛을 햇바닥 같은데 몇 년 산 몇 년 산 기똥차게 알거든. 어떤 걸 촥 보기만 해도 다 알아버리고, 그죠?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제일 여기 갖다 놓은 거 어떻습니까? 저기 철새가 어서 기러기가 날아가면 저 창공 멀리 날아가면 까마득하게 날아가면 눈으로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눈이 제일 멀리 가니까 뭐죠? 안. 그 다음에 저 멀어져 버리면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그죠? 끼룩해도 안 돼. 적당한 높이 있으면 소리는 들리죠? 이. 까마득히 멀어져 버리면 비행기 소리도 안 들려요. 비행기 물체만 보이고. 그 다음에 안이 비,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비장가 기력이 요 가까이 와야 냄새가 좀 나는 기로 저 좀이면 날아가 버리면 소리까지는 듣지만은 냄새는 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혓바닥에 또는 갖다 대야 요거라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요 맛을 보려면 어때요? 요까지는 향기는 향기 나네요. 뜯었는데도 향기 나네요. 맛은 어때야 돼요? 딱 갖다 대야 돼요. 씹어야 돼. 딱 갖다 대야 이제 짭짤하네. 이렇게 요거 요 비벼봐야 이 몸띠는 건강으로 위지해라. 건강으로 다이아몬드로 돼가기 때문에 독이 와도 그냥